안녕하세요, 플라아트입니다. 이렇게 딱딱 걸리는 조인트. 시청자분의 댓글 중에서 이렇게 딱딱 걸리는 라체 조인트 만드는 법을 알려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원리를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츠는 플래시포지 어드벤처 5 시리즈 이용해서 부품을 출력해 주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부품이 하나씩 나왔죠. 라체 조인트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제가 만드는 것은 그냥 그 중에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단면이라고 생각하시고요. 요 핀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.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. 스프링이나 용수철 역할을 하는 거죠. 제가 엄지손가락으로 이 핀을 이렇게 눌러도 탄성 때문에 다시 원위치 되죠. 이렇게 꺾어졌다가 다시 돌아옵니다. 여기에 기어 부품을 이렇게 껴놓으면은 핀이 기어 틈에 딱 껴있죠. 핀이 돌아갈 때마다 이 조인트가 뒤로 밀려서 다음 칸에 걸리고 다음 칸에 걸리고 이런 식이 됩니다. 이렇게 다음 칸에 걸 때마다 탁탁 소리가 나게 됩니다.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기어는 이렇게 딱 껴져서 이쪽 파트와는 완전 맞물려서 돌아가게 됩니다. 그래서 아래 파츠랑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. 커버를 씌우고요. 아래쪽도 커버를 씌웁니다. 관절이 꺾이는 이 파츠는 이제 프레임에 해당되고요. 접착제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커버를 씌워서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테스트 출력이지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손 부품을 하나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손 파츠는 예전에 짐 모델링 했을 때 그 부분 재활용한 겁니다. 조인트의 단면부를 부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동작하게 되는지는 이제 이해가 잘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요거는 좀 전에 이제 프린팅 했었던 모델링 파일인데요. 저도 요 라체 부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든 파일이라서 뭐 디자인이나 뭐 이런 부분은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이 모델링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면 이게 영상이 또 너무 길고 하니까요. 핵심 부분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일단 외장 케이스 부분은 다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. 퓨전 360 좀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서 뭐 만들기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. 뭐 요거 기어 만드는 거 하나랑 용수철 요 정도만 설명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일단 탄성 부분 역할을 용수철처럼 안 만든 거는 이게 이제 뭐 로봇팔 같은 경우는 이 그냥 모양에 딱 넣기 편하니까 이렇게 만든 건데, 만약에 용수철 형태로 만드시려면은 여기 이제 여기 코일이 있습니다. 그래서 코일로 이렇게 이제 지름을 뭐 원하시는 수치를 넣으셔서 이렇게 이제 여기 뭐 사각형으로 할지 뭐 원형으로 할지 또 이 지금 회전 세 번인데 이걸 뭐 다섯 번 회전으로 만들지 뭐 용수철 형태로 해서 뭐 원형으로 뚫어서 이제 이 탄성 부분 부품을 만드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런 부분은 뭐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은 뭐 간단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이런 파츠를 넣는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면, 예를 들어서 직선 하나를 이렇게 그어주고요. 이 직선을 패턴 기능 사용해가지고 반복시켜 주겠습니다. 지금 3개인데 한 4개로 해볼까요? 네, 4개가 됐고요. 라인 기능으로 한 번씩 선을 연결해 줍니다. 그리고 모서리 부분은 필렛으로 둥글게 정리해 주고요. 이 라인을 선택을 하셔서
여기 뭐 파이프 기능 같은 거 원형 말고 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사각형으로 했죠.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냥 이 윗부분 잡고 익스트루드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은 쉽게 만드실 수 있죠. 저도 지금 뭐큰 노하우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 스프링의 이 탄성을 더 살리시고 싶으면은 이 꺾임을 조금 더 많이 만드시면은 조금 더 이제 탄력이 있게 아마 될것 같은데요. 저도 뭐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세세한 그 노하우는 저도 지금 정확히 아는 상태는 아닙니다. 네, 그리고 뭐 요런 이제 톱니 만드는 거는 뭐 간단하죠. 이것도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원 이렇게 하나 그리시고 톱니 부분은 2점 사각형 이용해서 이렇게 반 그린 다음에 중앙점이 있기 때문에 미러 기능으로 대칭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대칭될 라인 선택했고요. 중앙선 선택하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톱날이 조금 짧은 것 같아서 조금 길게 만들었습니다. 지금 정확한 설계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손 가는 대로 만드는 거니까 이런 부분 이해 바랍니다. 불필요한 라인들 가위 기능으로 지워주었습니다. 관절이 동작할 때 라운드가 져 있어야지 부드럽게 딱딱거리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스케치에도 필렛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패턴 기능으로 복사할 건데요. 복사될 부분을 이렇게 컨트롤을 눌러서 선택하고 있는 중입니다. 원형 패턴 하셔서 중심점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지금 세 개가 돌았죠? 여기 보시면 수량을 이렇게 늘려 나가시면은 뭐 12개를 했다 그러면 이제 요 클릭 걸리는 단계가 12단계가 되는 거고 숫자를 뭐 낮추거나 높여서 이 딱딱딱 걸리는 요 조밀함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. 뭐 요런 부분 응용하셔가지고 이제 퓨전 360뭐 익스트루더나 뭐 요런 거 이용하시면은 이제 요 관절 파츠는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네, 이번 영상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. 시청자의 질문에 답하는 영상이 되는데요. 제가 뭐 모든 질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답을 할 수는 없지만 가끔씩 또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